청주구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젊고 창의적인 시책 개발을 위해 별거울 주니어 기획단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성주군 별거울 체육관에서 클린 성주 플래시몹 연습이 한창입니다. 성주군이 지난해 대가면과 선남면에서 운영 후 큰 호응을 얻었던 우리 할배 요리 교실이 올해는 4개소로 확대 운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린 성주 백지원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주군은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 젊고 창의적인 시책 개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별거울 주니어 기획단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충북 보은군, 충남 아산시와 서산시, 전북 익산시 등 시군에서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는 관광지 및 시설 단지를 둘러보고 담당 공무원에게 초기 개발 단계와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성주군의 접목 가능한 아이디어를 얻음으로써 시책 개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김한곤 군수는 6월 중 최종 포럼을 개최해 기획단의 시책 개발 결과를 확정하고 필요시 용역을 통한 국비 확보 등 우리 군의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클린 성주 플래시몹 참가자 120명이 플래시몹 연습을 위해 별골 체육관에 모였습니다.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연습이 한창입니다. 클린 성주 플래시몹은 5월 2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하는 세종대왕자 태실 태봉안 재현 행사의 식전 행사로 행사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클린 성주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전국적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지역단체 및 주민과 학생 등 120명이 한화된 동작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플래시몹은 영상으로 제작돼 유튜브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해 클린 성주를 알리는 홍보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김한곤 군수는 플래시몹은 문화와 환경에 융복합된 창조적 아이템으로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촌 클린 성주를 알리는 데 유용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로 우리 성주를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주군이 지난해 대가면과 선남면에서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던 우리 할배 요리교실이 올해는 4개소로 확대 운영됩니다. 65세 이상 남자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우리 할배 요리교실은 4월 5일부터 5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15명을 대상으로 가천면 장천삼리 마을회관에서 운영되고 3개소는 추가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노년기 영양관리 등의 보건교육과 요리실습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고 조리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우울감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명순 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영양결핍을 예방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영양관리와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국시대 무렵 경건한 춘계의례 행사로 시작했던 화전놀이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해 성주군 여성유도회 주관으로 제1회 화전놀이 체험행사가 지난 10일 심산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체험행사는 성주 여성유도회원 및 관내 어린이집 원생 50여 명이 참가해 봄꽃을 얹은 화전을 직접 만들어 먹는 화전놀이를 체험하며 새봄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주군 이영숙 여성유도회장은 잊혀져가는 전통놀이를 재현하면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서로 화전을 나눠 먹으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뜻깊은 행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성주군과 계명대학교 모교철학원이 함께하는 인문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4월 14일 성박숲 잔디광장에서 다양성 인문학 강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차이가 아닌 다양함이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의와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다양함으로 인지하자는 손병호 강사의 인문학 강의와 나무와 실을 이용한 공예체험, 또 샌드위치 만들기와 풍선 설치 미술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계명대학교 관계자는 인문학적 소양이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친숙하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며 성주의 생명과 힐링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인문학 행사에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성주 게시판입니다. 4월 17일부터 29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한지공의 명인인 오련 안순금 작가의 대표 작품인 한지의 소리와 함께 30여 점의 한지공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동복지관을 운영합니다. 4월 26일 대가면 게이트볼장에서 350여 명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쏟아지는 졸음과 피로감, 식욕 부진 등 봄이 오면 찾아오는 충곤증 증상입니다. 하루에 충분한 휴식만으로도 피로가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땀이 조금 나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몸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준다고 합니다. 사실 운동은 충곤증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꾸준한 운동으로 봄철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